모든 성자들이 제일 강조한 게왜 사랑이냐면요. 영성의 제일 고단자가 되는 최고의 비결이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팁을. 제가 육바람을 하라고 하고 이니에지 잘하라고 말씀드리면 이니에지가 또 쪼개져서 들어갈까 봐 제가 이니에지를 다 하면 인이에요. 사랑. 육바람을 다 하면 뭐예요? 자비요. 사랑. 사랑. 요즘 사람이 먼저다 있죠? 아무튼 사람이 먼저도 맞는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 먼저다 하는 소리. 사랑이 먼저다. 이거 제가 32살 때낸 대학 인간의 길 열다 해도 이니에지 다 하면 사랑이다 이 소리 다 써놨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먼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 사랑 안에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뭐 무례하지 않고 사랑 안에 이니에지 다 들어있다 얘기가 왜 모든 철학자 모든 신학자가 다 얘기하는 사랑 안에 이니에지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참나 안에 예, 인, 의, 예, 지, 신 해도 이거 다 해서 인이에요, 인. 사랑인데 사랑하니까 남한테 그 겸손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고요. 사랑이니까 사랑 어기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남을 돕고 싶으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살수 있는지 지혜가 나오고 뭐가 정의롭지 못한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무례한지 다 사랑의 마음에서 알수 있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너무 사랑해야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울든지 말든지 뭐 기분 좋든지 말든지 이렇게 키우면 지혜가 하나도 안 늘겠죠. 언제 울고 언제 웃는지를 알아내는 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생겨서 적절하게 조시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도 이 사랑이 안 끊어지는 게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가 다 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지혜도 이 사랑을 이끌어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몰라와 자명 그러면 여러분 일단 자명해지셔야 되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홍범 14조 진리 제가 다 적어놓은 요 정도 진리는 우리가 우주에서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꿰뚫어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요 진리의 핵심이 뭐냐? 뒤에 육바라밀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할지. 그래서 제가 법공의 극치에 가면 5, 6조만 해도 5조는 일체가 참나의 신비구나. 참나 상태에서 우주를 보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나님 작용이구나. 알아요. 그 다음 6번이 뭐죠? 그러니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구나.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이 뭡니까? 제가 이제 7, 8번은 얘기를 잘안 했는데 오늘 해드리려는 거예요. 7번이 뭐냐?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자. 나와 남이, 그건 참나 상태에서 알수 있는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 느낌을 정확하게 말로도 하고 지혜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명하게 알고 계시면 사랑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법공까지 가서 요 정도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를 늘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그 정도 진리가 인가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몰라만 하셔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감돌아요 마음이 자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인가하기 전에는 몰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편해요 아 황홀해 아 편해 죽이네 그 역시 중생들은 중생들답게 살으라고 하고 나는 이 열반 속에 계속 있어야겠다. 여기 짱이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아공 정도는 알면 법공에서 이 자타 이력까지나마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는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네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겠네. 이 안에 육바람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 8번 알면요. 7번 참나의 뜻에 따라 자타 이련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8번. 그러니 모두를 이롭게, 모두가 행복해지게 하는 게 내가 나아갈 길이구나. 공부의 극치는 홍익인간입니다. 공부의 궁극이 뭐냐고 물어보신 질문이 있는데, 공부의 궁극은 홍익인간. 지금,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아주 먼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을 이롭게 해주세요.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를 이롭게 해주면서, 무슨 마음으로?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체면 때문에. 피터팬이 하라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양심에서 솟구쳐서. 신바람 나서 하시면 돼.